매년 겨울이면 연천의 한 피해 터널에는 바닥에서 자라는 역고드름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역고드름은 강추위에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북극 한파로 어린아이 키만큼 자란 역고드름을 김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터널 입구에 커다란 얼음 커튼이 쳐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뾰족한 고드름에 바닥에서 올라온 역고드름, 여기에 두 개가 맞닿아 생긴 얼음 기둥까지 마치 겨울 왕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같습니다. 터널 안쪽에는 땅에서 자란 수백 개의 역고드름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모습부터 양초를 담기도 하고 다정한 연인이나 성모 마리아상 같은 다양한 형상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0cm 이하의 작은 것부터 아이 키만큼 자란 얼음 기둥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여기 사진 그 찍으시는 분들이 여기를 또 찾아갖고 그 땅에서 거꾸로 솟는 그 고드름이 아주 뭐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계속 사진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매년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강추위에 얼면서 얼음 기둥으로 자란 것입니다. 처마 밑에서 자라야 하는 고드름이 마치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하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폐터널 속 역고드름은 15년 전 마을 주민이 발견한 이후 입소문을 타고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와보고 항상 이제 이게 역고드름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해서 매년 한 번씩 겨울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가 좀 뭐랄까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역고드름이 자라는 이 폐터널은 역사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용산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공사로 진행되다 일본의 폐망으로 폐터널이 됐습니다. 또 한국 전쟁 땐 북한군이 탄약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탄약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받아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비나 눈이 침투되면서 겨울철 터널 안과 밖에 기온차로 고드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드름에서 녹아 떨어진 물이 얼어붙음을 반복하면서 역고드름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맹추위가 시작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서운 한파가 주고 간 선물 역고드름.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며 코로나19의 시름을 잠시 잊어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